오늘은 백혈병과 심장질환에 쓰이는 노루발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루발풀은 전국 산지의 반음지 숲속이나 강가 그늘진 나무 밑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입모양이 마치 노루의 발자국과 비슷하여 이름이 붙게 되었고, 우리나라에는 7종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큰 특징은 잎의 앞면에 짙은 초록색으로 줄무늬가 있고, 뒷면은 붉은 자줏빛을 띠면서 연한 초록색입니다. 사철 푸른 잎을 지녀 한겨울에도 잘 보이며, 예전부터 사슴이 잘 뜯어 먹는다 해서 사슴풀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겨울철 먹거리가 부족한 노루와 고라니 토끼 등의 주요 먹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노루발풀은 맛이 달고 매우 쓰며, 매우면서 떫기도 합니다. 성질은 따뜻한 편으로 간과 심폐에 작용됩니다. 한방에서는 거풍습과 풍습, 건근골 지혈 및 출혈의 특효제로 이용됩니다. 약리작용에는 항균 및 항암작용, 혈압강화 만성장염, 혈관확장 배렴 심근경색에 작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뇌와 간장 신장 비장에 대해서 혈관확장을 확장시키고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먼저 노루발풀 항암력 평가에서 나프토키논 성분이 백혈병 세포에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백혈병은 혈액세포에 발생하남으로써 혈액암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비정상적인 혈액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여 발생되고 정상적인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의 생성을 억제시킵니다. 생명공학부에서 백혈병의 항암제를 개발할 목적으로 노루발 전초로부터 항암활성물질을 분리실험하여 수명연장효과를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노루발풀은 황색침상결정체인 나프토키논 성분이 백혈병 세포인 L1210세포와 KO62세포에 대해서 유효성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또한 황색침상결정제는 식물의 잎을 먹은 동물의 목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동물로부터의 보호 기능이 있었습니다. 백혈병에는 노루발풀과 황기를 탕제나 산제로 만들어 하루 2-3회씩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급성 백혈병에는 노루발풀과 백지폐모를 산제로 만들어서 각 2-3g씩 뜨거운 물에 데펴서 먹으면 됩니다. 다음 노루발풀 추출액을 개구리 심장에 투입시키면 느슨한 심장이 뛰는 힘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박동의 리듬이 조정되어 심장을 튼튼히 하는 강심작용의 효과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녹제초는 심장이 허약해진 분들에게 좋은 약제입니다. 이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는 증상을 방지합니다. 또한 심장근육에서 충분한 혈액공급이 잘 이루어지도록 돕게 해줍니다. 그래서 허혈성 심근경색과 동맥경화성 혈관질환, 협심증 등의 심장의 손상을 줄이는 심장보호제가 됩니다. 심장질환에는 노루발풀과 진피 건조된 것을 탕제와 산제로 이용해 먹으면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이 막히는 것을 미연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임상시험 보고에서는 폐렴과 장관 감염증에 걸린 환자에게 약침제제로 정맥에 주사해서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렴과 폐결핵균을 빠르게 사멸시키며 인체 내 침범한 세균들을 억제해 만성폐질환에 매우 효과적인 약초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때는 녹제초 5-7g 정도의 대추를 한 줌 정도 넣고 물에 달여서 복용하면 진전이 됩니다. 노루발풀은 녹수차와 녹수초, 녹제초 녹함초라 하여 모든 전초를 약제로 사용합니다. 사철 어느 때든 채취가 가능하고 뿌리까지 캐내어 깨끗이 씻은 다음 햇볕에 3-5일 정도 건조시킨 후에 약제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말린 약제는 1회에 5-10g 정도의 물 1리터를 부으면 되는데 쓴맛이 아주 강하다 보니 대추와 감초를 넣고 달여서 음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위로 짧게 썰어서 필요시에 소량씩 차로 음용하거나 가루나 환을 만들어 복용하기도 합니다. 생뿌리는 하루 한 뿌리씩 우유를 넣고 녹즙기에 갈아서 먹으면 쓴맛을 줄일 수가 있고 꿀과 함께 배합해 쓰셔도 됩니다. 술을 담그실 때는 전초를 깨끗이 씻은 다음 3일 정도 건조시킨 후에 술을 담그면 됩니다. 그리고 두세 뿌리 내외로 해서 술병에 넣어주시면 되고 약효가 강한 편이라 많은 양을 꽉 차게 담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소주는 30도 이상의 담근 명소주를 부어주시면 되고 밀봉한 다음 6개월 정도 숙성시키면 됩니다. 음용은 하루 한 잔씩 마시면 되고 정력 증진과 근육통 관절염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노루발풀은 약성이 강해서 과다 복용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담금주는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여 간혹 호흡곤란과 현기증 구토 등의 부작용이 따르기도 하니 용량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